이거를 본인이 느끼고 경직이 되는 건 누구나 다 똑같거든, 사람. 나는 빈스윙은 정말 너무 좋은데 공만 있으면 빈스윙처럼 못 친다. 와, 제가 치는 것보다 거리가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슈퍼나인인데 거의 2m를. 아, 이러면은. 네, 오늘은 엄비오 프로님 모시고 레슨을 들으려고 합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H 골프 스튜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엄비오 프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인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인생 레슨을 준비했다고 하시니까요. 저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오늘 준비한 레슨은 이제 백스윙을 좀 올바르게 꼬이게 해서 네네. 그 꼬임을 풀어내면서 공을 치고 이제 스윙을 하는 방식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백스윙 꼬임이 뭐 이제 올바르게 꼬인다 하더라도 스웨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이제 리버스 피봇이라 그래서 옆 피봇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잡으면서 결국 올바른 꼬임을 만들어서 내가 스윙하는데 다운스윙도 좋아지고 임팩트도 좋아질 수 있게끔 올바른 백스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도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꼬임이 올바른 회전을 만들고 또 다운스윙도 저는 백스윙이 좋으면 다운스윙은 잘 풀린다고 저도 많은 레슨을 했는데요. 저도 한번 너무 기대됩니다. 네네. 한번 레슨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디에 서준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하실 때 실패하시는 게 여기서 이제 팔로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목과 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가슴하고 팔클럽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는 동작을 많이 하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같이 가슴과 같이 팔클럽이 움직이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백스윙을 이제 들어 올릴 때 내 배꼽과 명치가 좀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배꼽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좀 드는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옆피봇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가슴이 같이 돌면서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체중이 조금 오른발에 실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바른 백스윙, 배꼽이 들리는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제 리버스 피봇도 없고 네. 스웨이도 없게 돼서 확실히 올바른 백스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같이 레슨을 들었을 때 네. 처음에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네. 오른발로 자연스럽게 체중이 오고 난 후에 명치와 배꼽이 올라가는 느낌, 좀 하늘 보는 느낌 맞나요? 네네네. 네, 하늘 보는 느낌으로 오면 리버스 피봇이 나올 수 없다. 네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꼽하고 명치가 하늘 보는 느낌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네. 좀 착각할 수 있지만 체중이 오른발로 오면은 네, 그 부분을 그렇죠. 방지할 수 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저한테 배우신 회원분들도 네. 꼭 이렇게 되면 너무 너무 뒤집어진 네. 것 같아요. 옆피봇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테이크어웨이를 이제 이렇게 체중이 오른발 실리면서 오른쪽 이동이 된 상태에서 네. 가슴과 팔클럽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 체중 오른발 쪽에 실리거든요. 네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팔꿈치 접히고 꼬이면서 이렇게 이 헤드가 등 뒤로 넘어가면서 이 배꼽이 조금 이제 들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도 저 같은 경우도 오른쪽 옆구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꼬이거든요. 꼬이면서 이제 올바른 다운스윙을 만들고 이제 임팩 이후에 피니시까지 좀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엄비오 프로님의 스윙을 치는 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와, 스윙이 너무 좋으세요. 리듬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이크어웨이 할 때 약간 체중을 먼저 오른발 실지만 이렇게 가슴과 팔클럽이 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던져지듯이 이렇게 보내주면 아크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체중이 오른발에 실려있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한 70-80% 이렇게 실린 상태에서 이제 백스윙 꼬임을 주면 이제 다시 중심도 원위치를 찾으면서 배꼽과 명치가 많이 늘어난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손목 부분 혹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당연히 임팩트 때 이제 헤드를 스퀘어로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네, 백스윙 탑에서 저는 꼭 오른손등이 좀 접혀 있는 거에 대한 포커싱을 많이 힌지 여기를 정말 많이 신경 써요. 결국은 여기서 이게 이제 다운스윙 때 뭐 스냅을 써서 풀어나가는 게 이제 비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뭐 방향에도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오른손 백스윙 탑에서의 오른손 힌지를 가장 많이 신경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백스윙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두 발을 이렇게 모은 채로 이제 스윙을 해보시 백스윙을 들어보시는 건데요. 두 발을 모으신 채로 가슴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가슴과 팔클럽이 같이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굉장히 아크도 넓게 하면서 발을 붙인 상태에서도 오른발에 압력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 두 발을 붙인 상태에서 가슴이 오른쪽 돌면서 팔클럽을 테이크백으로 보내고 여기서 백스윙 탑을 올려주면 이제 상체가 일자로 서 있는 것도 느끼실 수 있고 명치가 약간 위로 들려 있는 느낌, 배꼽과 명치가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스윙 한번 네. 그 연습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두 발을 모으고 한번 쳐보면 먼저 테이크백을 보내주고 오, 아, 칠 때도 그냥 두 발 다 붙여놓고 때리는 연습인가요? 네, 두 발을 붙여놓고는 아무래도 밸런스적인 것 때문에 뭐 스웨이가 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넘어질 수 있고 옆 피봇이 나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넘어질 수 있는 느낌 때문에라도 네. 이제 두 발을 붙이고 연습하면서 밸런스를 잡아가게 되면 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백스윙을 쉽게 만들 수 있죠. 저 오늘 사실 이 컨텐츠를 사실 저희가 공유 안 하고 오늘 준비해 오신 레슨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요즘 이제 저도 시합 준비하면서 고민이었던 부분이 아 나는 왜 이렇게 백스윙 가면서 올라가면서 머리가 조금 뒤로 물러나면서 체중이 뭔가 압력이 눌리는 느낌이 아니고 좀 빠지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미스샷 날 때 보면 그래서 과하게 하면 약간 뒤로 갔다가 좀 앞으로 덤비는 듯한 느낌에서 좀 컨택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 이 레슨은 나한테도 정말 필요한 레슨이구나 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스윙 보시면서 네네. 한번 도움을 네네.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백스윙하는 느낌은 저도 클럽을 이제 우측으로 보내주면서 네. 최대한 머리를 들리지 않게 뭔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만 신경 썼지 사실 명치랑 배꼽을 하늘 보는 느낌으로는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못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스윙 보시면서 네.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 원래 치던 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미스 날 때가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왼쪽으로 미스 날 때가 제 느낌에는 물러났다가 조금 오는 느낌이 좀 난데 한번 백스윙을 네. 이거 제가 레슨 받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잡아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알려드린 대로 어드레스 한번 서보시면 네, 어드레스 서고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보내주실 때 가슴이 같이 오른쪽으로 좀 따라간다는 느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아예 이제 체중이 오른발에 한 80% 와 있죠? 네, 많이 와 그래서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스웨이가 심한 걸로 느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꼬이면서 이제 팔꿈치 접히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제 중심이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걸 느낄 수 있는 건 우측 골반이 오른발 안쪽으로 들어온 올바른 꼬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했던 백스윙보다도 훨씬 더 우측 옆구리가 좀 스트레칭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꼬이는 느낌이 좀 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느낌에는 오른발로 체중을 한 80% 이상 넘겨주고 네. 테이커일 때 잡아놓고 백스윙하는 게 아니고 네. 넘겨주고 그다음에 명치랑 배꼽을 올리는 그쵸, 느낌으로 뭐, 하니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좀 가운데로 네, 옮겨지는 느낌. 한번 이렇게 네. 한번 안 맞더라도 네. 알려주신 대로 한번 쳐볼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네. 이런 느낌으로 좀, 네. 아, 좀 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심하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볼 스피드가 네. 확실히 아까보다 더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제가 뒤로 좀 물러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네. 굉장히 앞쪽에 좀 웅축되는 느낌, 꼬임도 더 느낄 수 있고 밸런스가 좀 좋아지는 그쵸. 기분이 좀 나는 거네요. 하나만 더 네. 쳐볼게요. 와, 근데 제가 치는 것보다 거리가 더 나가는 것 같은데요. 원래 치던 거리보다 실버 나인인데 거의 200m를 아 이러면은 너무 좋은데요? 너무 멀리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이제 꼬임의 백스윙을 만들어준 이후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대칭의 움직임, 이제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아진 이런 나선형 꼬임을 좀 느끼실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운스윙을 시작하기도 어차피 백스윙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상하체 분리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이고 그 이후에 임팩 이후에는 꼭 반드시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뭐 허리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이 피니시 쪽으로 쭉 가서 내가 이제 왼쪽에 있는 어떤 어드레스 시점하고
굉장히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피니쉬를 올리시면 돼요. 자, 그것까지 이제 좀 보여드리면. 네, 한번 보여주세요. 와, 스윙이 너무 좋아요. 그 리듬 정말 좋고. 저도 약간 좀 후기 나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백스윙을 좀 올바르게 꼬이고 임팩 후에 이제 오른쪽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피니시 때 왼다리로 이제 체중이 다 옮겨지면서 네. 뒤에 남지 않게 돼서 훨씬 더 공에 좀 힘을 실어주는 느낌도 더 좋아지게 되고 네.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컨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네.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굿샷. 아, 확실히 근데 프로님 치실 때 보니까 처음에 약간 트리거 같이 오른발로 좀 밟으려고 하시는 모션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이게 호불호가 좀 나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이제 아까 안세호 프로님 말씀하신 제자리에서 꼬였던 느낌으로 쳤었어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이제 골프를 오래 쳤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될 때 꼭 너무 오른쪽으로 나중에 끌려가더라고요. 제자리에서 시작하더라도 꼭 마지막에 끌려가는 그 스웨이가 네. 저는 좀 너무 발목을 많이 잡혔었어가지고 제 느낌은 네. 저는 이제 최대한 좀 뭐 느낌상은 이제 옆피봇 느낌으로 하려고 하지만 네. 여기를 엄청 띄우려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피봇이 나면 안 되니까 네. 제자리에 선 상태에서는 두 발을 붙인 상태에서는 옆피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많이 배웠고 네. 또 올바른 백스윙과 꼬임에 대해서 좋은 레슨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 기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이제 네. 프로님한테 배울 때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은 역시나 이제 나는 빈스윙은 정말 너무 좋은데 빈스윙은 타이거죠. 빈스윙은 나는 너무 프로 같은데 네네. 공만 있으면 빈스윙처럼 못 친다고. 네,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듣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혹시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제 빈스윙 때조차도 꼭 트리거를 사용해서 클럽을 좀 앞으로 보냈다가 백스윙 쪽으로 던져서 똑같이 올려준 후에 이제 스윙으로 연결하는 동작을 좀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이제 탄력을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네. 좀 더 쉽게 백스윙도 올리고 스윙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빈스윙을 할 때도 가만히 서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 트리거처럼 이렇게 무게를 느끼면서 좀 밟는 연습하면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 저는 이제 좀 나름 엄청 이거 중요시하는 건. 이제 앞으로 보냈을 때 예. 이제 되게 짧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약간 좀 왼손등하고 헤드페이스가 뒤에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보낸 다음에 네네. 여기서 이제 체중 실어서 던지고 스윙하는 느낌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칠 때는 그 느낌을 가지고 똑같이 치시나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연습할 때 공을 이렇게 놓고도 공 위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냈다가 치기도 해요.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네. 들고 앞으로 보냈다가 정타는 좀 안 났지만 네. 이렇게 좀 연습 많이 해요. 그러면서 좀 무게랑 네. 우리가 체중에 대해서 더 연습을 올바르게 그쵸. 좀 하실 수 있는 왜냐면 공이 있는데 이제 공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습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해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스윙하는 스윙의 이런 플레이인가 스피드 안에서 공이 맞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 시작하면 경직이 많이 그렇죠,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깨부터 다 힘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네네. 좀 이런 연습을 통해서 그렇죠. 계속 자연스럽게 만드는군요. 네. 왜냐하면 이 프레셔를 본인이 느끼고 경직이 되는 건 누구나 다 똑같거든 사람 그렇죠.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내가 몸에 경직을 주는 네. 걸 좀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도 그 알려주신 연습 방법대로 근육 유연화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습 꼭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엄비오 프로님 모시고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긴장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오늘 레슨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백스윙 탑에서 배꼽과 명치가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테이크백에서 체중이 반드시 오른쪽에 실리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빈스윙처럼 공을 치려면 헤드를 앞으로 보냈다가 이제 백스윙 올려서 스윙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몸의 경직이 오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촬영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 구독자분들이 그 BH 골프 스튜디오에 가셔서 많은 좋은 또 레슨 있으니까 꼭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오 프로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 같이 할까요? 네. 하나, 둘, 골프하세요.